2019년 6월 저 문 좀 닫아줄래?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1번 문제. 자, 내용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연결해 가세요. 자, 여기 문제는 이제 의미를 잘 추론해야 되는데,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까지 다 끊어보세요.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거의 almost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야. 모든 것에 인생이 있어서. There can be too much까지 딱 끊어보고요. 이런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 too much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니? Of a good thing, 좋은 것의 말이야. 좋은 것이 너무 넘쳐나는 것,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ven the best thing in life aren't so great in excess. 자, 심지어, even은 심지어란 뜻이에요. 단어 나올 때 모르는 거 꼭 적어놓으세요. 물론 이제 다시 복습하겠지만, 심지어 가장 좋은 것도 말이야, in life,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도 aren't so great. 그렇게 great, 훌륭하지 않아,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In excess. excess는 과잉이야. 과잉 상태에서는. 지나친 거 말이야. This concept has been discussed. 밑줄 쫙 긋고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적어놓으세요. 이런 개념은 discuss가 논의하다죠. has been discussed는 논의되어 왔다가 되는 현재 완료니까 at least 적어도란 뜻이죠. at least 적어도 as far back. 이 far back이라는 건 멀리 뒤로니까 멀리 전에 오래 전이가 되는 거야. 오래 전 적어도 오래 전에 as 뭐만큼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as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큼 말이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딱 개념이 잡혔죠. 아 지나친 거는 최상의 것 아니야 이런 거죠. 어?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친 게 너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He argued.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왔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가 argue, 주장했다라는 뜻이죠. argue. 주장했어. 뭐라고 주장했냐? That being virtuous. 이 virtuous라는 단어가요. 미덕의라는 뜻이야. 미덕. 즉, 미덕이 있다는 것은 미덕이라는 것. 이걸 존재 미덕이 좀 미덕이라는 존재 자체는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being virtuous. 미덕이라는 것은 means, 의미에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야? means, 뭘 의미한다? 동사예요? balance, finding a balance, 균형을 찾는 것. 아, virtuous 하다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고 또 너무 모자라지 않아서 균형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말이지 people should be brave. 사람들은 용감해야 돼. But if someone is too brave, 이 too라는 말은 지나친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너무 용감하면 they become reckless. 자, 여기 reckless라는 단어, 무모한이라는 뜻이에요. 무모한. 그러니까 용감함과 무모한은 다르죠. become plus 형용사, reckless, 무모해져. People should be trusting. 자, 계속 무엇에 관한 내용이야? 균형에 관한 내용, 균형. 사람들은 trusting, 신뢰하다, trust, 신뢰하다죠. 신뢰해야 한다. 그러나, but someone is too trusting. 어떤 사람이 너무 신뢰,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을 너무 믿어. too trusting 하면 they are considered. be considered는 뭐뭐로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be considered plus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로 여겨진다. gullible. 잘 속아 넘어가는 이란 뜻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신뢰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굉장히 다른 사람을 잘 믿어줘 라는 것과 잘 속아 넘어가 gullible, 잘 속아 넘어가는 gullible 그건 다른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For each of these traits라는 단어 알죠? 특징, 특성이란 뜻이야. 이런 특성들 각각에 있어서 말이지, it is best to avoid both deficiency and excess.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 지문에서. It is best 할 때, it는 가조라는 걸 알고 있겠죠. 가장 좋다. 뭐가? To avoid가 진주어예요. 피하는 거지. 뭘 피해? Avoid A and B예요. Deficiency. 결핍이란 뜻이야. Deficiency. 결핍. 부족. and excess 그리고 과잉 이두 가지를 다 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The best way to live, the best way is 가장 좋은 방법은 to live 사는 거야. At the sweet spot. 자, sweet는 달콤한 이죠. spot은 원래의 의미가 어떤 점, 장소를 말하는 거야. sweet spot 달콤한 지점이에요. 지점. 알겠죠? That maximize well-being. 그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sweet spot을 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Aristotle's suggestion is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뭐냐? That virtue is 미덕이라는 것은 the midpoint라는 거죠. 중간 지점이다라는 거야. Where? Someone is 거기에서야 거기에서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comma가 나 where가 나오지 거기에서 말이야 someone is neither a nor 동그라미 치고 너무 관대하지도 nor too stingy 인색한이라는 뜻이야 인색한 너무 인색하지도 않은 또 neither too afraid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afraid 할 것도 아니고 nor recklessly brave 그리고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은 그러한 바로 중간 지점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하나에 집중하되 전체적으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글의 흐름, 글쓴이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잘 파악하게 되면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자.